잡히면 가이선 겁니다. 그리고 스케치 가지선 켭니다. 힌트 13 선택 그립스네 앞쪽으로 얼마였죠? 1000mm 적용 및 고정 이동합니다. 재정하겠습니다. 조립품 우측 활성화합니다. 예. 자, 정면 볼까요? 소켓 볼트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면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탐색키를 이용을 해서 피벗 중심 적당히 이동합니다. 검색기 모드에서 모형으로 클릭, 지르기 찾기 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엔트로에서 밀리죠. 구멍 클릭합니다. 왼쪽 뷰 볼까요? 드래그 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밀리죠. 그리고 다중요소 수 10개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예, 삽입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래쪽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과 이용을 해서 이쪽이네, 그죠? 중심 설정합니다. 이동 주민 아웃 합니다. 답했습니다. 클릭. 이렇게입니다. 바로 클릭 앤 드래그 합니다. 적용. 삽입된 것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다 보면 볼트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홈으로 보겠습니다. 피벗 중심 중으로 이동합니다. 적당히 보겠습니다. 라이트 클릭 종료합니다. 카운터 볼 작업을 잘못했네요. 부품 74 뷰 새로 만들기 합니다. 창을 왼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오른쪽 솔리더 본체 폴더 라이트 클릭 가이선 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솔리드 선택 가이선 겁니다. 앞쪽 솔리드 라이트 클릭 가이선 꺼줍니다. 자, 방향이 다 잘못됐네, 그죠? 아래쪽이고 위쪽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자, 위안 클릭하겠습니다. 페이지 편집 눌러볼까요? 솔드 6번입니다. 그죠? 자, 지금 확인 안 되네요.
쉬프트키 눌러서 표시 우선순위로 변경합니다. 클릭하겠습니다. 라이트 클릭, 검색해서 찾습니다. 구멍 15번입니다. 스케치, 배척, 재정입니다. 물론 재정에 클릭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작업 평면을 찾아야 되는데 컨트롤 K 눌러서 가시선 켜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하나 빠졌죠? 아, 다 찾았군요. 세팅 모형 탭에서 거리 확인하겠습니다. 16mm입니다. 복사합니다. 평면, 라이트 클릭, 평면,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정면입니다. 밑으로 내립니다. 네거티브, 복사값 붙여놓습니다. 승인합니다. 느낌표 더블 클릭합니다. 방향 바꿔줍니다. 확인. 좀 내려볼까요? 이 구멍 더블 클릭합니다. 방향 변경합니다. 자, 이 구멍 14. 평면 더블 클릭합니다. 뒤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동할 겁니다. 마이너스 컨트롤 V 합니다. 승인합니다. 구멍 더블 클릭 방향 바꿔줍니다. 더블 클릭 예 솔리드 선택합니다. 뒤쪽 보겠습니다. 이쪽 작업 평면 더블 클릭합니다.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이 수정됐습니까? 집어 중심 이동합니다. 오른쪽 이동 안 됐죠? 작업됐네요. 취소합니다. 이 작업 평면 더블 클릭해서 볼까요? 네거티브 복선값 붙여넣겠습니다. 플러스 사인으로 바꿉니다. 승인합니다. 드래그해서 내려볼까요? 더블 클릭합니다. 방향만 바꿉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확인합니다. 전체 올려볼까요? 원체 가시선 켜겠습니다. 가시선 겁니다. 작업된 가시선들 작업 평면 나중 선택 가시선 겁니다. 저장합니다. 제품 뷰에서 업데이트 합니다. 저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성요소 현재 그대로 나눠놓겠습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잠시 선택합니다. 가이성 거기 있습니다. 피버 중심 이동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앤 드래그 됩니다. 소켓 볼트 하나밖에 없죠. 기본 크기 배치합니다. 필요한 것 추가 이렇게 배치합니다. 이 안에 조명 바뀌었네, 그죠? 자, 우선 수정된 부분 이렇게 뷰 반경 변경한 다음에 배치합니다. 오른쪽도 볼까요? 자, 피벗 중심 오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줌인아웃 합니다. 닫고 클릭 삽입. 자, 있죠. 그리고 아래쪽이죠. 자, 여기는 보이지 않네요. 피부 중심 변경한 다음에 이렇게 봅니다. 닫습니다. 그리고 배치합니다. 포인트 있나요? 피벗 중심 잡은 다음 위쪽으로 봅니다. 줌인 아웃 합니다. 닫고 안쪽 서클 클릭. 됐죠? 이제 스케이퍼 누릅니다. 다시 클릭 앤 드래그 클릭합니다. 확인 클릭 배치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 부품 환경으로 이동합니다. 솔리드 원체 라이트 클릭 가시성 켜겠습니다. 자, Shift 키 눌러서 다중 선택합니다. 라이트 클릭. 여기서는 안 되네요. 본체 우선순위로 변경합니다. 라이트 클릭. 다음으로 숨기기 쭉 내려보겠습니다. 작업 평면 이 평면입니다. 그죠? 가이성 켜겠습니다. 더블클릭 취소하겠습니다. 피처 재정의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앤 드래그 합니다. 네거티브 16mm였죠. 기억하십니까? 승인 해보겠습니다. 라이트 클릭.